한국과 아세안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시간, 한 아세안 뮤직 페스티벌 라운드 인 코리아. 아세안 10개국 뮤지션들과 대한민국의 아티스트들이 함께 전하는 치유의 무대. 아름다운 한강 위 서울 노들섬에서 펼쳐집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그리고 한국. 지속적인 소통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아세안. 경제적인 협력을 넘어 함께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음악이라는 공통 언어를 통해 모두를 하나로 이어줄 음악 축제. 한 아세안 뮤직 페스티벌 라운드 인 코리아는 이렇게 시작됐죠.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 한 아세안은 다방면으로 주요 핵심 파트너로 발전했는데요. 올해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은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한층 더 높아진 국가 간 협력과 더불어 쌍방향 문화 교류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AKMC, 한 아세안 음악위원회는 각국을 대표하는 음악 전문가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각국의 음악위원들은 온라인 포럼을 구성해 출연 뮤지션 선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고, 지속적인 문화 협력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 회의로 한국과 아세안의 뮤지션뿐 아니라 음악 관계자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악위원인 김현철 씨가 작곡한 한 아세안 뮤직 페스티벌의 캠페인송. 저를 비롯한 한국 아티스트들이 함께했습니다. 11개국, 20팀이 함께한 축제. 음악을 중심으로 한화되는 순간. 한 아세안 문화 교류의 장이 펼쳐집니다. 온택트로 펼쳐지는 한 아세안 뮤직 페스티벌 라운드 인 코리아.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려봅니다.